매치입니다. 양해준 대 미첼 페레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로드 FC로 복귀하는 복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해준 선수의 최근 경기는 2016년 6월이었고 이어서 입장합니다. 브라질 국적의 미첼 페레이라입니다. 양해준 대 미첼 페레이라의 경기입니다. 네, 어퍼컷 라이팅. 다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분석을 끝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킥 이후에 오히려 양해준 선수가 케이지로 몰아봅니다. 많이 주고 뒷수 스트레이트. 어깨에 걸렸습니다. 스웬 퍼치. 여유가 있는 페레이라입니다. 페레이라 선수가 이 넓은 케이지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플라이닝. 자킥 이후에 라이트. KO를 당했을 경우에 그 부끄러움은 과연 누구의 몫인지. 평생 남죠. 자, 일단 킥을 하다가 케이지를 잡았습니다. 양해준. 결국 양해준 블루 카드를 받겠습니다. 2점 감점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더 짧은 양해준 선수는 그 거리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사이드로 계속 돕니다. 펀칭 이후에 니킥. 고개가 휘청했었던 양해준. 양해준 선수가 경기에 좀 말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페레이라가 잘 잡히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화려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라이닝 왼손 어퍼컷.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이겼지만 스탠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사이드 스텝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양해준 선수의 거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미첼 페레이라 어찌됐든 이 현장 분위기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스텝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어퍼컷 택다운. 자,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싱글렉. 자, 그리고 택다운 양해준. 택다운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파운딩. 자, 면치에 파운딩 계속 넣어주는데요. 주먹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네. 펀치 유니타 계속 들어갔는데요. 속인 동작 같아요. 결국에는 네. 가짜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사이드로 크게 돕니다. 미첼 페레이라. 발발 뛰고 있습니다. 양해준. 자, 양손홍. 자, 니킥. 퍼커. 니킥. 지금 니킥. 오히려 다리를 잡아줍니다. 자, 뒷손 스트레이트. 니킥. 라이트. 자, 유타들이 좀 나옵니다. 니킥. 라이트. 양해준은 많이 맞습니다. 자, 2라운드 막판에 유타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2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이제 양해준 선수로서는 클린치 이제 레슬링으로 테이크다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발을 위로 흔들어줍니다. 라이팅. 왼쪽 클린치의 2회 니키. 거의 지금 닿진 않습니다. 네. 지금 양해준 선수가 습관적으로 약간 상대방의 펀치가 나올 때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팅 또 걸립니다. 데크시도 또 통하지 않고요. 니키. 라이트 왼손. 자, 펀치로 밀고 들어가는 미첼 페레이라. 상대방이 펀치를 치고 러쉬를 할 때는 뒤로 가면 더 많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양해준 바디에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니키. 라이트 왼손 계속 맞습니다. 자, 훅을 휘두르는 양해준. 니키. 팔로 수비는 해주고 있는데 충격이 계속됩니다. 바디에 데미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요. 자, 니킥 라이트 왼손. 자, 공격 많이 허용하는 양해준. 니킥. 자, 페레이라. 경기 마무리됩니다. 정말로 TKO 승리를 거두는 미첼 페레이라입니다. 계속해서 니킥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충격이 됐었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이 러쉬를 해 들어올 때는 이제 내가 상대방 곁으로 더 가야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 상대방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킥과 펀치에 의한 TKO.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경기라서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그려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 TKO 승리로.